이 리듬도 성악이야? 말할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그럼 늦은 저녁 헤어지며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대에게 나 반한 것 같아. 이거 진짜 꼬은 건가? 하하, 성공부터 미치겠다. 페이크야, 페이크 다. 가짜. 네. 자, 윤도현 씨. 성악가를 찾아라의 이런 선곡에 네. 이런 스타일로 부르셨다라는 거는 저희에게 혼란을 주려고 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혼란을 위한? 네. 이건 누가 들어도 성악가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아니면은 오히려 맞는 것 같아서. 아, 역으로? 네. 자, 강타 씨는요? 그 성악하시는 분들은 연습으로 딱 그 소리를 잡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요를 부를 때 조금 어색해 하세요. 지금 부르시는 분도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고 소리도 굉장히 좋으신데 부르시면서 스스로 좀 어색해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악가분이 지금 가요를 부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오, 약간 나름대로 논리가 좀 생겼네, 네, 저 형님이. 자, 이어서 케이윌 씨. 안 눌렀어요. 왜 안 누르셨습니까?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점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 점이랑 똑같아서. 저 아무 생각 없는데요? 저 아무 생각 없는데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 일단 시원해요. 그 그냥 일단 누가 들어도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성악으로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대에게 나 반한 것 같아 하면서 약간 뭔가 거기 호흡을 싫다 말았거든요 지금. 그대에게 나 반한 것 같아. 여기 이 다음을 좀 들어봐야 아는 건데 일단은 뭐 나 아닙니다 라고 부르셨으니까 전 안 눌렀습니다. 좋습니다.